달리 수업의 일환이었다고 말하는 교수 측.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학을, 미술을 공부하는 사람들. 나체도 보고 해부도 하고 성행위에 관련된 그림도 그립니다. 그렇다면 그걸 갖고 미술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면서 본인들이 수치감을 느꼈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면 수업 미술 교수들, 미학 교수들의 수업권은 어떻게 보장되겠습니까? 교수권은. 당시 상급기관인 문화재청에서 성희롱 의혹을 조사했는데요. 곧이어 학교에서 징계위를 열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저희가 통보받고 이제 그거에 바탕을 해서 징계가 열렸죠. 그래서 11년 5월에 해임을 했죠. 그러나 교수는 징계에 불복, 소청 심사를 청구하지만 기각됩니다. 그리고는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는데요. 교수의 금품 수수와 일부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 인정한 재판부. 하지만 해임은 과한 징계라며 해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교수가 복직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재판부는 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일까요? 학교가 교수에게 내린 그 성희롱에 대한 정직 그리고 금품 수수에 대한 견책 징계 처분은 정당하지만 관련 규정에 의할 때 징계가 경합된 경우 가장 무거운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데 두 단계 위인 해임 처분을 한 것이 비례의 원칙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이지 잘못은 인정 교수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취지의 판결은 아닙니다. 학교를 찾아가 교수 복직 사태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법안 판결에 따라서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네. 일단은 법원 판결에 따라서 복귀 명령을 내는 게 맞아요. 그나저 2011년 5월 17일자 해임됐는데 그거를 동일자로 취소하는 거예요. 아예. 예.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학생들은 교수의 복직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가 성범죄를 저질렀다. 아무리 가벼운 성희롱이라고 할지라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용서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엄히 처벌돼서 성범죄에 관한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는 도저히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일벌백계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판결은 너무 성범죄를 가볍게 본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네요. 교수는 곧 강단으로 돌아오는데요. 학생들은 이런 현실에 대해 분개하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복직이 법적으로는 다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본인이 어떤 진심으로 저희한테 사과를 하시고 그럼 교수님이 다시 오시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저희는 반대하는 거죠. 학생들의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추진 중인 교수. 복직을 안 하면 자기가 알아서 물러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 성희롱 사유에 대해서 다툴 방법이 없는 거죠. 성희롱 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서 교수님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아닐까요? 학생들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교육자입니다. 따라서 교육자의 자질에 대해서 더욱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침부터 뭐 성희롱이다 뭐가 이런 소식이 많은데요. 예. 예, 제가 지금부터는 즐겁고 맛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반가운 얼굴입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배우 서태하입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요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요. 저기 조리사 자격증도 따고요. 예. 궁중 음식도 배우고 있습니다. 와. 뭐 한국 사람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최근에는 K-POP이라는 열풍이 불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열풍에 이어서 K-푸드라는 이름으로 예. 한식이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저 이처럼 헐리우드 배우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요. 더군다나 브룩실즈는 한국의 고추장과 잡채를 아주 아주 좋아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네. 최근 해외에서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한국의 농축산 식품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어떤 걸까요? 케이푸드 열풍은 확인하기 위해 찾아간 곳 미국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산업 중심의 도시이면서 다양한 인종이 모여 있어 문화의 흐름을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